자, 고등학교 2학년 23년 3월 모의고사 30몇 번이야 이거? 34번입니다. 이거는 내용 조금 쉬운데 그냥 그 내용이야. 그 우리가 기후나 날씨 같은 거를 묘사할 때 정말 막 혹독하다. 자, 와, 남극 날씨 정말 혹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기준이지. 뭐 북극 날씨 정말 혹독하다 했는데 북극곰한테는 그 날씨가 어떤 날씨야? 딱 적당한 좋은 날씨잖아, 그치? 태어나서 그 날씨에서 계속 살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날씨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할때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동물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조심스럽게 그런 단어를 선택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It seems natural to describe certain environmental conditions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가주어예요. 이거 동사고요. 이거 보어 나오고, 이거 진짜주어 나오고. 자 진저부터 해석해 보자. Describe A as B. A를 묘사하다, B라고. 특정한 환경적 조건들을 묘사하는 거, 뭐라고 묘사하는 거? As extreme, harsh, benign, or stressful. 극한의, 뭐 혹독한, 온화한,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이라고 특정 기후를 묘사하는 것, 환경 조건을 묘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쵸? 자연스러워 보이죠? 자, 2번 볼게요. It may seem obvious. 자, 특정 환경 조건을 뭐 extreme, harsh, benign, stressful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may seem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때 보일 수도 있냐면은 obvious 그냥 당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obvious 명백해 보여요. 명백해 보여요. 뭐할 때? When conditions 기후 조건들이 are extreme 뭔가 극양 극에 있을 때. 극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막 극과 극이다. 이 극한에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뭔가 명백해 보입니다. 특정 환경을 그렇게 묘사하는 게 뭔가 명백해 보이고 당연해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 obvious, natural 이거 다 잡아놓으세요. 자연스러운, 명백한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seem이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보어가 나온 거야. 주격 보어 나와가지고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게 형용사죠. 부사가 아니라. 부사 못 오고 형용사 올수 있다. 그래서 특정 환경을 그렇게 막 혹독한 막 이딴 식으로 묘사하는 게 명백해 보여요. 뭐할 때? 기후 조건들이 are extreme 뭐가 극한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극한인 상황들이 뭐냐면은 the midday heat of a desert 사막의 한낮의 열기라던가 the cold 추위 of an Antarctic winter 남극 겨울의 추위라던가 그 다음에 뭐 여기 소금 호수의 염도라던가 이렇게 극한의 조건이 극한일 때막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명백해 보여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특정 환경 조건을 뭐 극한의 조건에 있을 때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But 근데 뒤집이지 완전히. 자, this 그렇게 묘사하는 게 명백해 보이는 것은 오직 의미합니다. 자, 그것은 오직 의미합니다. 뭐라는 것을 의미하냐면은 that these conditions 이러한 조건들이 are extreme 극한이다 for us. 우리 인간에게만 극한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기후 조건들을 묘사하는 게 의미한데, 자, 그렇게 기후 조건들을 묘사하는 게 뭔가 당연해 보이는 거는 의미한데요.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한 기후 조건들이 극한이에요. For us, 우리에게만. given 뭐를 고려하면 자 여러분 여기 given 쓸지 giving 쓸지 막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given은요 네이버 사전에 치면은 나와요. 전치사고요. 뭐뭐를 고려하면이라는 전치사예요. given 뭐뭐를 고려하면 그냥 이렇게 굳어져서 이렇게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considering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둘다 뭐뭐를 고려하면 자 뭐를 고려하면 우리의 particular 특정한 야 이거 피지올로지야? 사이콜로지 아니야? 지금 앞뒤가 똑같다고 지금 헷갈리면 안 돼. 사이콜로지컬 아니야? 피지올로지컬이야. 우리의 생리학적인 특징과 내성을 고려하면
이것은 오직 임의합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에게만 극한인 거라고 뭐를 고려했을 때 우리의 생리학적인 그니까 야. 방구뿡. 이거 생리적인 형상이야. 이거 생리학인 거는 신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심리가 아니라 사이콜로지컬 쓰면 틀려요. 자, 우리의 생리적인 신체적인 특징 뭐 내성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극한의 조건이래요. 이런 조건들은. 자, 그래서 but 이러한 조건은 인간에게 극심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극도이다, 극심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우리의 뭐 신체적인 조건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 자, 여기부터 내용 바뀌었죠. 당연해 보여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러나 우리의 인체 조건을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거다. 우리에게 혹독한 거다. 자, 예시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볼게요. 4번 문장. To a cactus, 선인장에게 there is nothing extreme, 극한인 것은 없어요. About the desert conditions, 그 사막의 기후 조건에 대해서 극한인 것은 없어요. 자, 어떤 사막의 기후 조건이냐면은 in which cacti have evolved. 그 선인장들이 진화를 했던 그 사막의 조건 에 대해서 극한인 거는 없습니다 라고 돼 있네. 자, 볼게요. 이거 여러분 선인장 단수형 복수형 외워놔. 캡터스 이상하게 S로 끝나는 게 단수형이고 캡티가 복수형이다. 그래서 여기 수일치 조심하세요. 캡티 복수기 때문에 have 수일치. 자, 일단 어퍼 포인트 잡으면서 보기 전에 예, 요 오른쪽 넘어가가지고 자, 선인장에게 사막의 환경, 자기가 나고 자란 사막의 환경은 극심한 환경이 아니에요. 자, nor. 그리고 저것도 아니에요. 자, 도치인데요. 주어 동사가 아니고요. 동사 주어가 나왔네요. 동사 주어가 나왔네요. 도치인데요. 자, 부정 표현이 이거 봐봐. 야, 세미콜론 찍으면은 접속사야. 접속사라서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문장이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부정 표현이 붙어 있어. 부정 표현이 붙어 있을 때 도치가 일어나. 도치가 일어나는데 어떤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노얼이 없었을 때는 The icelands of Antarctica are an extreme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노얼이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뒤집혔어요. 근데 이때 뭐 조심해야 되냐면은 자 여러분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죠.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극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어 뒤에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주어가 the icy lands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자 nor는 또한 아니다라는 뜻이겠지. 또한 남극의 그 얼어붙은 땅도 또한 아니다. 뭐가 아니다? 극한의 환경이 아니다. 펭귄들에게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펭귄에게 남극도 극심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어법 좀 한번 잡아볼게. 4번 문장에서. 우리 something, thing one 바디로 끝나는 것들.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anyone, everybody 이런 것들은 특이하게도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원래는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잖아. 큐트, 뭐 도그 이렇게. 근데 특이하게도 something 명사 대명사예요 사실상. 명사는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something cute, something fun. 그래서 extreme nothing 하지 말고 nothing extreme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밑에 desert conditions. 자, 여기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꾸며졌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Cacti have evolved. 선인장들이 진화를 했습니다. 뭐뭐를이 필요가 있냐? 뭐 커피를 이런 거 필요 있어? 없지. 완전한 문장이야. 선생님,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모르겠는데요? 너 봐. 선인장들이 진화를 했어요. 그 사막의 환경을 뭐 이거 아니야. 에서 뭐 in desert conditions 하면 모르겠으나 명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위치를 써주면 와 가차 없이 틀려버립니다. 왜? 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완전한 문장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where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5번 볼게요. It is lazy and dangerous for the ecologist to assum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일단 요게 진주어야. 추정하는 것, 이게 진주어야. 선생님 그럼 얘는 뭔데요? 자, 여러분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 있으면은 그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자,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겠지. 추정하는 것은 게으르고 위험해요 이런 문장이었을 텐데, 자, 의미상의 주어도 해석을 할게요. 주어니까 은느니가 붙여볼게요. 자, 생태학자들이 가정하는 것, 추정하는 것은 아주 게으르고 위험한 일이에요. 뭐라고 추정하는 것? 뭐를 추정하는 거? 대절을 추정하는 거. 자, 어스미오, 어이구 세상에 넘어가버렸다. 어스미오, 과거에는 그냥 동사였어요. 지금은 잠깐 주어로 쓰려고 투 붙여서 명사로 바꿔놨는데요. 원래 동사였어요. 동사니까 목적어 가지겠지. 자,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명사인데, 명사 단어야 구야 절이야? 절. 자, 뭐라고 가정하는 거? All other organisms. 자, 모든 다른 생명체들은 sense, 느낀다, 환경을 in the way, 방식으로. 어떤 방식? 우리가 느끼는 방식으로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환경을 느낀다 라고 가정하는 것은 안 좋겠지. 진짜 이상하잖아. 레이지, 게으르고 위험하대. 자, 생태학자 그렇게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대.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우리가 느끼는 대로 환경을 느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게으른 거예요. 당연하죠. 뭐 진짜 야, 북극에 사는 애들이 북극의 추위를 좋아하겠지. 우리처럼 느끼겠냐. 자, 당연한 소리를. 그치?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대시 명사절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 나왔어요. 접속사여서 대시 만드는 절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명사니까 명사가 하는 일을 한다. 명사가 하는 일이 뭔데?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대기. 지금 뭐가 됐어? 어숨의 목적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대동사 포인트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두 쓸래, 알 쓸래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봐봐. 우리가 감지하는 방식으로 다른 생명체들도 감지한다는 거 가정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 자, 두가 대신 받아주는 게 뭐야? sense, 감지하다. 자, 여러분 일반 동사 대신 받아줄 때 쓴 대동사는요, to 더즈 디드입니다. 비동사 쓰지 마세요. 비동사는 비동사를 대신 받아줄 때 비동사를 쓰겠죠. 자, 6번 rather, 그보다는 the ecologist, 그 생태학자는 should try to gain,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a worm's eye or a plant's eye view. 오, 지렁이의 눈, 식물의 눈 관점을 얻어야 된대. of the environment, 환경에. 아, 동물의 입장에서 봐라. To 뭐하기 위해서? See the world, 세상을 보기 위해서. as 뭐처럼? Others see it, 인간 말고 다른 종들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생태학자는 환경에 대해서 다른 유기체의 관점을 획득해야 된다. 자, emotive words,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like harsh and benign, 아, 온화한이라던가 뭐 혹독한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자, 일단 이게 주어고, 자, 콤마 콤마가 앞뒤로 있으면은 요거는 삽입이에요. 삽입이어서 잠깐 뺄게. 자, 이게 주어고 다음 동사 여기 있다. 주어 동사 찾았지? 그럼 이제 삽입도 해보자. 자, 심지어 상대적인 것들, 뭐 such, hot and cold, 상대적인 단어들 얘기하는 거겠지. such is 뭐와 같은? 뜨겁거나 차가운 것 같은. 전치사 명사 두 개. 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그리고 심지어 뭐 상대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조차도 should be used, 사용이 돼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only with care. 이거 뭐 with care, carefully, only carefully. 오직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상대적인 단어들은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 왜? 인간의 관점이니까.
자, 그래서 환경 조건을 묘사하는 단어들의 상대성. 생태학자들은 환경 조건에 대해서 다른 유기체들의 관점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